운전 연수 시켜주기. 그치, 그치. 왜요? 아, 운전 연수를 시켜줘요? 왜? 듣는? 나는 재밌을 것 나도. 같아. 나도. 야, 네 뭐하냐? 이거 아니오. 와, 나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. 절대 안 시켜줄 것 같아. 내가 언제 못해서 그런가? 난 일단 내 차 아니면 돼. 자기 차만 아니면 된다. 그러니까 이거를 나는 나한테 대입해서 그런가 봐. 운전 연수를 나한테? 나한테 배운다? 운전을 못하니까 나. 아, 그럴 수 있겠다. 썸 타는 사람 자기한테 확인받고 만나라고. 이건 친구가 아니지. 뭐요? 뭐? 아니 그 친구가 그 너무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면 진짜 니는 다음부터는 진짜 허락받고 맡아라 이렇게 아, 얘기하지 않나? 그러면 설렌다고. 그래 너한테 그 말 들으면 설레. 아니 맨날 매번 좀 안 좋은 연애 끝나거나 이러면 내가 남자니까 아. 내가 보면 판단할 수 있잖아. 잘 연애를 할지 안 할지. 사람으로서 접근하니까? 어 친구로서 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. 되게 이거는 한 수 더 앞서서. 근데 나는 반대로 헷갈려 할까 봐 오히려 그럴 것 같은데. 그치. 아니 나는 그 생각도 해. 내가 뭐라고 나한테 허락을 받아. 친구 연애고 사생활이 있는데 아, 내가 터치를 해? 왜? 이런 생각. 연애하다가 아프고 견디고 위로는 해줄 수 있어 내가. 근데 여기서 연애를 이제 개입을 하는 거는 나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. 저도 동감합니다. 저도 여기 공감을 하는데 근데 영정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. 나도 거기서 공감을 해. 사람으로서 걱정이 되는 거야. 막 나쁘게 상처받지 않을까 해서. 아플 때 자취방으로 가서 병 간호해줄게. 아 이거는 진짜 제 여자친구한테도 못 받아본 건데 이거는 여사친 했다? 아 이건 빼박 X입니다. 진짜 X입니다 이거는. 아니 이거 병원에 가서 병간호를 해줘도 헷갈릴까 말까. 근데 자취방에 가서 이러면은 자 그리고 병문안이 아니잖아요. 병간호잖아요. 아~ 간호를 해준다. 병문안은 친구야. 병간호를 해준다? 나는 이거 반대입니다. 아니 그 친구가 친구 한 명도 없고 뭐 진짜 엄청 주변에 사람이 없어. 그러면 이제 그래도 좀 헷갈리긴 한데 죽이나 약 사주는 할 수 있다 생각. 아 그것까지 괜찮죠. 근데 병간호 그치 아니, 가서 막 손수건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 올려주고 어? 이렇게 하는 거는 드라마 찍습니까? 사실 진짜 찐 친구면은 아프냐? 걱정하고 아이 가까이 오지 마 이러지 않나? 얻는다고? 그런 느낌으로 할 것 같은데 나 같으면 아픔의 정도에 따라 어 아픔 그러니까 좀 그냥 간병 감기면은 눈병이나 근데 진짜 아프면은 좀 챙겨줄 수 있을 법 하긴 한데 자취방 가서 하진 않을 것 같아. 밤에 잘 때? 너 자면 잘게. 야 이건 당연히 당연히 아니지. 그건 너에게 맞추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? 너 자면 잘게 이거는 수법 중에 하나죠. 어. 근데 뻔하다. 카톡 계속 하고 싶어서. 진짜 친구라면 어떻게 말하죠? 그 말도 안 하지. 그냥 자. 그냥 잠들지. 아니 뭐 그냥 말은 할 수 있잖아. 아 언제 잘 거냐고 물어보면 나도 몰라 이런 거. 언제 잘 거냐는 물어본 것도 이상해. 그러니까 아, 안 자냐 이러지. 아니 안 자냐도 안 해. 아니 뭐 더냐 이런 식으로. 그걸 물어보는 거 자체가 나는. 그러면 네 자면 잘라고 이렇게 하는 거. 그거? 그거 좀 심쿵이네. 생일마다 챙겨주기. 선물과 장문의 편지. 이거는 내가 이걸 왜 했냐면은 장문이라는 단어가 그랬어. 장문의 편지. 나도 이게 선물이면 그럴 수 있는데 편지가 보통 쓰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. 그쵸. 근데 저는 이제 저희가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연으로서 격려와 그 장문에 있어서 내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? 뭐 격려와 응원 내 메시지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. 말이나 카톡으로 해야 되잖아. 그러니까 장문으로 카톡으로 딱 이렇게. 편지잖아 이거. 편지야? 만장일치. 못 먹는 거 기억해주기. 이거는 아유 이거 초밥 먹지 이거 초밥 못 먹는 거는 기억을 하죠. 근데 주의사항 있죠. 뭔데? 여자친구 만약에 있었을 때 그걸 말하는 순간 전쟁이 시작. 여자친구 앞에서? 네. 아, 그거는 나 안 해야. 그건 안 되죠. 근데 이제 죽어도 모른 척해야 돼. 어? 너 그거 못 먹었어? 어, 야 니랑 알고 지낸 지가 3년인데 나중에 같이 여행 가자. 이거는 아, 이거는 이거 아니지. 여행?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네? 괜찮지 않나. 아 이거 오해요 선생님. 혹시 뭐 여행 뭐 드라이브나 이런 데는 갈 수 있지 않나? 드라이브나 뭐 당일치기까지 나도 이해하고 아니면 뭐 배낭여행 가서 뭐 게스트하우스라든지 이런 데서 자는 건 이해해. 근데 일단 1박 2일 여행은 일단은 아닌 것 같아. 1박 2일 안 되지. 그러니까 딱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이 말을 하나 건너지 마시고 1박 2일은 안 돼요. 아니 뭐 직업이 탐험가면 인정. 탐험가면 탐험가면은 여행 가도 아 잘 다녀오시게. 탐험가? 난 더한 돼. 뭘 탐험할지 모르잖아. 뭐 또 할 말 있습니까? 선생님 말을 덧붙여서 이쁜 사진 건지려고 데리고 가는 거 맞거든? 예를 들어 이쁜 카페 갔는데 근교로 가. 거기서 이제 낙하산을 건져줘라. 여기서 데리고 갈 수 있는데 여행을 가는 건 좀 반대세. 이거는 내가 만약 여자친구 없는데 그 친구랑 여행 갔어. 여자친구 생각나서 여자친구한테 말하기 좀 곤란하게. 아 맞아 이거야. 나는 좀 섞어서 가면 괜찮을 것 같아. 혼성으로 여름행에서. 그거는 괜찮아. 그거는 괜찮지. 뭐 수학여행 느낌으로. 내가 쓰던 포크 빨대 쓰기 할 수 있어. 이건 그럴 수 있죠. 친구죠. 왜요?
그건 안 되죠. 말대로 어떻게 같이 씁니까? 아니, 그러니까 뭐 억지로 같이 쓴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냥 나도 모르게. 아니 누가 뭐 이렇게 하면 오해할까봐 무대가 이렇게 해야지 이러진 않잖아. 요즘 같은 세상에 더 조심해야 돼요. 요즘 그거랑? 네. 저는 반대입니다.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한다 해도 네. 오해하진 않잖아. 오해라 아니라 긁어 부수면 안 만들죠. 너가 오해를 하구나. 아~ 그래서 지금 그런 거구나. 여러분 페미. 그러면 어, 만약에 동아리실에서 배달 음식 시켰어. 식기가 하나도 안 왔어. 뭐 젓가락 하나만 나왔어. 저는 그런 상황이 안 만듭니다. 항상 주문 요청사항에 젓가락 두 개 꼭 챙겨주세요. 근데 아저씨 거기 없어요 젓가락이. 그럼 뭐 손으로 먹을 거야? 이렇게? 저는 편의점에 갔다 옵니다. 그 편의점이 문 닫았어. 밤이야 밤. 젓가락 하나씩 뜯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먹어. 그냥 먹자 이렇게. 네. 너 나한테 딴 마음 있어? 그러니까 그게 더 이상해. 이게 봐봐 이거 하면서 그 여자의 입에 들어. 아니야. 아야야. 이 존중해주자 우리. 그래. 아 그럴 수 있어. 나 진짜. 아자자자 잠깐. 왜 동아리 방에 당들이 있죠? 제가 만들어낸 상황. 아 그렇게. 아 넘어갈게요. 이런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이런 글을 볼 때 생각나는 친구 한 명 있어. 아 그럼 걔는 친구 아니야. 아 맞아. 어? 걘가? 싶으면 아니지. 절대 친구가 아니야. 그리고 또 이제 기준 하나 더 있는 게 아 얘가 친구인가 아닌가 할 때는 키스하는 상상을 하면은 딱 나오지. 얘랑 키스하는 상상 아! 왜? 이러면 친구고 어? 뭐지? 어? 꿈이 막 나왔어. 나쁘지 않았다. 그러면은 친구 아니야. 잠재적이다. 설렜으면 안 돼. 딱 진짜로. 그럴 때는 이제 서로 한 발 내디디면은 바로 그냥 돌이킬 수 없네. 이마 그 한마디 마시고. 그렇습니다. 와 그게 제일 적절한 애신 것 같아. 진짜로. 아, 키스를 할 수 있냐 없냐. 나는 딱 생각을 하면은 아! 하는 애들이 몇 명 있거든. 있어요? 저 있어요. 저 나이 여사친 없습니다. 아 너네 둘은 여사친 없다 했지. 나 없어 여사친. 근데 오? 아는 사람 꽤개는 있는 것 같은데. 야! 제가 판단하는 기준은 여자친구가 생겨도 나중에 말을 했을 때 내가 부끄럽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의 행동을 판단해서 기준을 선택하거든요. 저는 이제 모순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한 겁니다 저는. 근데 이게 진짜 사람마다 다른 게 나나 영진이는 이성 간에 친구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이렇게 말한 것도 있고 너는 친구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. 맞아 나는 그래. 그래서 나는 뭐 어때? 그럴 수 있는 거지. 그치. 의미부의 차이가 좀 큰 것 같아요 사람마다. 그 사람이 친구를 진짜 잘 챙겨주는 성향이면 네, 그럴 수 있어. 잘 챙겨주는 거. 근데 여기서 만장일치 나온 거는 야, 저희가 만장일치 나온 거 있잖아요. 그거는 아니지. 저희가 이런 좀 애매한 상황들 여사친, 친구 이런 기준이나 어장인지 아닌지 그쵸. 또 뭐가 있을까요? 뭐 썸인지 좋아하는지 아닌지 하는 상황들을 저희가 다는 못 받으니까 질문으로 짧게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OX 애매한 거 정해드리겠습니다. 컨텐츠 이름은 부상중입니다.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여러분 한 번 더 봐주세요. 자, 좀 내려줘. 뭐 지금 공연 끝난 줄 알았어. 재밌게 보셨나요? 이제 다음번에 저희의 또 OX 다른 콘텐츠를 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해요. 바이바이.